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신비한 체험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로 축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니케아 신저가 가르치듯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극한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시작되었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 아멘. 자, 여기서요.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과 성령의 은사, 여기 밑줄을 좀 쳐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느냐 이겁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쭉 나오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만 풍성하게 열려야 될 성령의 열매로만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열려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사역팀으로 모였을 때 그 안에 풍성하게 열려야 될 성령의 열매로 보셔야지 내 삶 속에서만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도 그래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야 될 성령의 은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지금 움직이시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다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나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것만 깊이 생각하면요. 정말 깨달을 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읽어요. 네. 내 중심, 내 신앙 중심으로 읽는데 우리는 공동체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간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함께, 여기다 밑줄을 함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공동체, 성령의 음성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셨고요. 그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시작.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간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으로 보인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무기력하지 않고 세상과 격리됨으로 무관심하지도 않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간다. 의미 있는 개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선교적 교회는 가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간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전하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시키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컨텍스트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월드의 번호를 알아오기. 그거 적으세요, 지금. 네, 다음 주에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월드의 카운슬러의 이름을 찾아오기. 예. 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글 딱 치셔가지고, 내 주소 치고 월드 넘버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와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내 월드의 이름과 카운슬러의 이름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 더 이제 발전된 저 단계는요, 이것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그 카운슬러의 오피스까지 알아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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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아, 여기에 이분의 오피스가 있구나. 네. 까지 알아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하시면, 카운슬러하고 악수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여기 산다고. 그러고만 오셔도 돼요. 네.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그 행정관이 있거든요. 왜 왔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사는 주민인데 내가 카운슬러가 누군지 알고 싶고 악수만 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소개해 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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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서 소개해 줘요. 그러면 이제 그래 쳐다봐요.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오진 않았나. 네. 전혀 다른 생각 없고 악수만 하고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악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카운슬러들을 이름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들 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악수하고 당신 얼굴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아, 사실이 그렇고요. 또 그리고 핸드폰 갖고 가시면 사진 한 장 찍으면 되겠냐고 해서 인증샷을 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브레이크 타임에 제일 앞줄에 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백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네. 사진 찍어오는 게 그 인증샷 찍어오는 것까지. 네. 자, 이제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토론토 안 살고 마을캄에 사는데요. 네. 그럼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미세사가 사시는 분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 있어요, 카운슬러들이. 이제 그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10월 달 되면 시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선거가 있어요. 지금 뭐 심각해요.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카운슬러를 알고 나면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표를 던지는 게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면 나는 더 이상 토론토에서 살면서 방관자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아니에요. 이용자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나는 이 도시의 한 시티즌으로서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받아들이도록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의 이론이에요.